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국가항구부문 안산시의 도약 대부도 명품 해양특화 거점벨트 조성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첫 번째로 어항 지정 및 어항 개발 계획 수립, 두 번째 국가 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과 세 번째 대부도 명품 해양 특화 거점 벨트 조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어항은 지방 어항인 탄도항을 포함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어촌 어항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흘곶항, 행랑곡항, 성감항, 탄도항, 풍도항 등 5개소에 대하여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항은 과거에는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어업활동 외 쉼터, 관광, 해양 레저 기능이 더해진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어 우리 안산시는 이에 대한 통합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어항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우리시 승격 이래 최초로 방아머리 항이 국가 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에 선정되었습니다. 방아머리항은 1994년 주민 투표로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같은 해 시하방조제 조성에 따른 대체 어항으로 1999년 건설된 소규모 어항입니다. 시하방조제 건설 전에 있던 사리포구는 200여 척이 넘는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경기만 어업이 전진기지였으나 시하방조제 축조 이후 바닷길이 단절되고 매립되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러한 방아머리항의 개발을 통해 어민들의 터전을 되살리고 과거 사리포구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며 특히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이용객의 수용 충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 공모 시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우리시의 사업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53억 원이 투입되며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승격 고시와 어항 개발 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방파제, 물량장, 호환, 선착장, 부지 조성 등을 조성해 어항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어민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정된 정주 기반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어선 보호를 위해 멀리 떨어진 어항 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되고, 또한 경인 서부 수협으로부터 입환장 등 경제 사업 시설인 민간 투자 사업도 이끌어내었습니다. 방아머리항은 서해권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관광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국가어항 지정은 시 승격 후 최초의 사례로서 방아머리항 위치가 해상과 육상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요한 곳임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특히 어항이 개발되면 해상으로부터 어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연료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수산물의 신선도 또한 확보되어 어민 소득 증대 기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상과의 거리는 방아머리항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젊은 층 유입 등 기여 인구 증가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도 명품 해양 특화 거점 벨트 조성입니다. 방아머리 지구를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 특화 거점 벨트로 조성하고 방아머리 항의 해양 수산 특화 거점을 기반으로 해상 교통, 관광, 해양 레저, 해양 생태, 해양 안전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도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선정을 기반으로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지역구 의원분들 덕분에 이뤄낸 값진 성과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가 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인 방아머리 항은 안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로서 국가 항구를 품은 안산시로 도약하고자 하며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빛방송 이재문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부도 명품 해양 특화 거점 벨트 조성 사업에는 마리나항 조성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대부도 백길 사업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두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예상되는 개통 내지는 이제 항만 건설 시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아머리 마리나 사업은 시화방조제 전면 해상에 14만 4,700평방미터 면적의 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00억을 포함한 한 1,811억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리나 항만법에 따라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 설계 준공 후 선수금 제도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 및 공사 발주 절차를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네, 뉴스 프리즌 김현무 기자님. 네, 뉴스 프리즌 김현무 기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이 관계 방아머리 항에 대한 취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공무원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야가 또 하나가 되고 또 이제 관공서 이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시는 그 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좋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금 거주하고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연령층이라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에 뭐 대대적인 어떤 정비를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또 사람들이 상주해서 그 시설을 뭐 혜택을 받고 운영해야 될 부분이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곧그 방아머리 항 주변에만 계시는 어민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안산시 전체, 대부도 전체, 그리고 그 인근의 소래포구나 오이도항 이쪽에 그 거주하는 어민들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기반 시설이 저 확충이 되면은 관광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어민들뿐만이 아니고 대부도 전체, 그다음에 그 인근까지 포함한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이제 행정상은 우리 안산시인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는 그 해양 인천 지방 해양 수산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저 개발이 되면은 안산시로 관리 위탁이 넘어올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